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오바댜하고 더 나아가서 요나와 미가서를 같이 한꺼번에 엮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뭐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죠. 그 에돔에 관한 건데, 사실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인 오바댜가 사실 유다에 대하여 거만하고 또 유다에 대해서 아주 잔인했던 에돔 백성들의 삶을 두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중에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은 나라든지 국가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돈 타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수반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뿌듯하죠. 자신감 있죠. 그래서 오바댜는 그런 목적에서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그 에돔은 유다에 대해서 아주 거만하고 유다를 굉장히 억압하고 유다와 아주 굉장히 대립했던 그런 애굽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멸망한다는 것이 오바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한장 짧은 장이지만 요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보여 드릴 것이 이제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죠.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그 직전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요나가 너무나 자기 그 민족주의 이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느느웨 성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느웨 성을 통해서 요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인들, 뭐 이방인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방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들 중에 하나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거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울서에 보면 바울이 유스도라고 하는 그 청년의 죽은 자를 살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그 병자를 고칠 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요나는 그런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사실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내용을 보면은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죠. 하나님 분명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는 요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하는 게 뭐예요? 기도. 도망가는 요나, 그다음에 기도하는 요나, 그다음에 그 배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니느웨 성까지 와가지고 토해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요나, 그래서 기도하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 설교하는 요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면은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예스하고 하나님 제게 맡겨진 일이라면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담대함과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요나는 이제 배우게 되죠.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할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 준다는 것을 이제 요나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 감동하시면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종들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가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도 BC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할 고, 사마리아가 멸망할 쯤, 그때쯤 이제 그 같이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을 보면은 호세아라는 사람도, 우리 앞서 봤지만 호세아 선지자도 사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때
북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심 사상은 이겁니다.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심판에 대한 예언과 희망에 관한 예언 사이로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미가서가 표현하는 것도 역시 많잖아요. 그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고 그것은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이제 1장부터 시작 나오는 것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먼저 나오죠. 사마리아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결국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대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3장부터 시작돼서 5장까지 나옵니다. 그 멸망되고 그다음 하나님 다시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경고하죠. 하나님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 내립니다. 그 경고가 결국은 다 나라에서 떠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이 미가서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안에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러나 축복의 근원은 누구신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항상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